수학 중간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차는 함수 외입은 삼각함수 순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함수란 두시파의 특정한 대응 관계라고 합니다. 정의하게 각 원소에 대하여 공역의 원소가 오직 하나 대응되는 시파으로 함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함수의 성질은 정의하게 원소들이 필수적으로 공역의 한 원소씩만 대응되기만 하는 함수라고 합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집합 X의 원소 1, 2, 3이 있는데 여기 1만 이렇게 A와 대응했기 때문에 이것은 함수라고 할수 없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집합 X의 원소 1, 2, 3이 모두 대응됐지만, 원소 1이 집합 Y의 A와 B, A랑 B랑 같이 대응했기 때문에, 그것은 함수라고 할수 없습니다. 세 번째 사진 같이, 정의하게 원소들이 공역의 한 원소씩만 대응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함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함수의 종류는 1대1 함수, 상수함수, 삼각함수, 합성함수, 지수함수, 우리함수, 역함수, 연속함수, 초월함수가 있습니다. 미분이란 어떤 운동이나 함수의 순간적인 움직임을 서술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함수의 미분이란 그것의 교함수를 도출해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미분 공식을 이용하면 다항함수, 유리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등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함수들에 대하여 그 교함수를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미분의 성질은 미분 가능한 함수는 연속이어야 합니다. 첫 번째 사진 같이 그래프가 끊기지 않고 이렇게 돼 있어야지 미분을 할수 있고요. 이두 번째, 세 번째 사진 같이 이렇게 뾰족점이 있을 때는 미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삼각함수란 각의 크기를 삼각비로 나타내는 함수인데요.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가 있고, 그것의 역수인 코, 탄젠트 함수, 시퀀트 함수, 코시퀀트 함수의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